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닭다리를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큼직한 닭다리를 1500원에 먹을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너무 좋을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매콤 전보 닭다리. 이게 세어보니까 10개가 들어있는데 인터넷 최저가가 14,000원대였습니다 그래서 에어프라이어 돌리는 비용까지 하면 한 개당 1,500원의 닭다리를 먹을 수 있는 건데요, 배송비 3,000원이 들어서 요거까지 더 해도 한 개에 2,000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청년피자 영상에서 먹었던 닭다리도 모양이 딱 이 닭다리처럼 생겼었거든요. 편의점에서 파는 닭다리들도 요거랑 모양이 똑같은 걸 봤던 것 같은데 과연 실제로 먹었을 때 맛은 어떨지, 집에서 이렇게 가성비로 사 먹어도 될지 바로 조리해 보겠습니다. 조리법 보니까 기름에 7에서 8분 정도 튀기라고 되어 있는데 기름이 생각보다 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성비 있게 에어프라이어로 돌려보겠습니다. 미리 예열해둔 에어프라이어에 9분 정도 돌려주는데 중간에 한 번씩 뒤집어서 앞뒤로 잘 데워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닭다리만 먹으면 아쉬워서 맛있는 치킨무도 준비를 하고 다양한 소스들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칼로리 양념치킨 소스와 숯불 소스도 준비를 해봤고 칼로리는 많지만 맛있을 것 같은 디핑 소스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따가 닭다리 먹으면서 뭐가 잘 어울리는지 하나하나 찍어 먹어볼게요. 자, 그러면 치킨을 식기 전에 얼른 먹어보도록 하죠. 매콤 전보 닭다리 먼저. 매콤이 아닌데 얘도. 이거 에어프라이어에 좀만 한번 더 돌려볼게요. 좀 더 바삭바삭하게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아, 이렇게 조리를 해야 맛있네. 양념치킨 소스 한번 발라볼게요. 진짜 잘 어울려요. 얘는 저칼로리잖아요. 근데 저칼로리 치고도 되게 양념치킨 맛인데 이런 맛이거든요. 근데 얘는 속세의 맛이잖아요. 그리고 매콤이 아니라 맵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 저칼로리에서 조금은 심심할 수도 있는 맛이 이 속세와 이 강력한 매콤함이 딱 결합이 돼가지고 이렇게 진짜 잘 어울립니다. 강추.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는 진짜 그 브랜드 양념치킨 부럽지 않을 정도로 진짜 맛있습니다.
되게 약간 달달하면서 얘도 되게 매콤하거든요. 그래서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얘는 이렇게 매콤한 치킨보다는 그냥 오리지널 후라이드랑 먹으면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진짜 배부르다. 일단 닭이 엄청 크고 그래서 다섯 개만 먹었는데도 진짜 배부릅니다. 마지막 닭다리. 짠! 잘 먹었습니다. 오늘 매콤 전보닭다리 먹어봤는데요. 오, 이거 한 개에 1,500원! 이러면은 오, 괜찮은데? 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배송비까지 추가하면 한 17,000원이 넘잖아요. 양에서는 충분히 만족스러운데 차라리 17,000원에 그냥 후라이드 파는 곳이 있으면 그런 곳에서 시켜먹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얘가 아무리 에어프라이어로 맛있게 해도 기름에 퐁당 빠뜨려서 튀긴 치킨은 절대 못 따라가니까 제 생각은 좀 그랬습니다. 이게 취향에 따라서 나는 편의점 닭다리 너무 좋아한다. 나 그거 진짜 최애 치킨이다 하시면은 또 한 팩 사가지고 뭐 하나나 두 개씩 이렇게 꺼내가지고 간식처럼 또 드시면 그거는 또 되게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여기다 맥주 한 캔 탁 해가지고 먹으면 진짜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제 솔직한 생각은 그랬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전보 닭다리 먹었지. 가격은 저렴하고 크기는 엄청 커. 맛도 괜찮지만 기름에 튀긴 치킨은 못 따라오네. 그러니까